심을 듣고 난 어떡하지 하는 여중에 그림 몇수 두 명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게임하고 뭐 어? 해봐도 기분도 좋고 까지 커고 난 여전히 20대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창의력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어때요? 아까 분 큰 공연들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정관 점을 떼야 돼요. 왜 그림 그릴 때 조용히 해야 되죠? 친구랑 떠들면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진짜 못 그리는 거 이게 뭐니? 얘 봐라 얘는 머리카락 개판이야? 얘 그거지 그거 힘들지 그거 개판 그거야 그거 창의력은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오고요. 이 남과 다른 생각은 있잖아요. 딱딱한 것에는 절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험을 많이 봤거든요. 역시 보니까 역시 아까 뭐 가로맨 이런 거죠.
먹자면 제가 여기서 아니요.
이게 다 이런 이피라는 거. 여, 남자는 이런 남자 이런 거 그림을 조금 잘 알아. 근데 사람이 이피라는 거 남과 다르게 남자도 그릴 수 있다. 다른 척 개인적 점수 100점. 저는 이거 모나리자 그림 볼 때마다 너무 우울해 보여서 조금 밝은 신부의 느낌을 표현해 주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염색을 시켰는데 모나리자 화가 난 걸로. 화가 난 걸로 자 이렇게 특이합니다. 갑자기 네. 요 요게 특이한 요거 땀 흘렸어. 본인의 시대감을 이렇게 하긴 한데 사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맞춰드려야 되는지
거기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와서 제일 열심히 했죠. 한 번씩 돌아가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한 분씩. 저는 되게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되게 두렵고 이런 게 많아서 맛이 있어도 신선한 모집할 때 신선할 것 같다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거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이름 알아보세요. 저는 정혜인이고요. 사실 오늘 올 때 귀찮기도 하고 막 그냥 되게 조용하게 강연만 몇 시간 듣다가 가는 것 같고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와보니까 강연들도 다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막 일단 저질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저는 문다입니다. 항상 먼저 실천 먼저 하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실천하고 싶은 게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어디든지 뭘 아무것도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 하나라도 오는 것 자체로도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와서 그냥 강연만 듣고 가는 다닌 줄 알았는데 되게 참여하고 있어서 뭔가 좀 더 많은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은지고요. 저도 처음에는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 G타워가 너무 보고 싶어서 부동산에 관심 많아. 일단 들어가보고 싶어요. 저런 사람이 건물주 된다. 일단 아는데 일단 다 떠나서 너무 재밌고 강연도 진짜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처음에 앞에 앉을 때 솔직히 좋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동생 열공 모드. 저요? 이거요? 아, 저는 안정현이라고 하고요. 저 커리어페어 오고 싶어서 공방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아, 나 본격적이야. 아까 봤어, 쓰는데. 안녕하세요. 저 송효근이라고 하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게 하는데 이 영마이스 리더 하고 나서 정말 형 누나들이랑 모두 친하게 지내고 맞네. 또 의지도 많이 돼서 패를 끼치지 않고 저 뭐 열심히 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 강연도 너무 재밌어서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철이고요. 오늘 어쨌든 9월 30일 커리어 페어 때 좀 일 좀 잘 하려고 좀 안 더듬고 하려고 오늘 와서 좀 배워가야지 좀 그날 당일날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일단 강연도 너무 재밌었고 뭘 하는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을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행사 때 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승식이라는데 저는 제 나은 대로 되게 열심히 제 꿈을 위해서 해보겠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강사님들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강사님들 말씀 다 정리해보고 공부하는 생김 일답 드리고 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커리어 페어 때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이스라는 분야가 원래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야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체험 소스 같은 거를 만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아담이라고 합니다. 저도 별 기대 없이 왔는데 강연 들을 수 있어 되게 좋았고 항상 생각해보면 좀 짧게 하는 단기 행사
회사 말고는 학교 안에서 주로 지내면서 이런 경험 같은 걸 많이 못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강연 듣거나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았고, 앞으로도 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슬이라고요. 제가 작년에 수업 시간에 그 마이스라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마이스 이거 영 리더 이거 신청하는 그 글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6월달 초였을 거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 신청서를 내려다가 그 경력 종류가 많이 있어서 제 경력이 뭐 대외활동 경력이 많은 게 아니라 되게 주춤하고 그냥 못 적고 안 냈어요. 근데 이렇게 언니가 오늘 제 방학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 방학은 되게 제가 매일 그 공부 쪽만 이렇게 대학도 가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많이 해보고 싶어서 대회도 몇 번 하나 나가보고 그랬는데 스스로 되게 그냥 대회 활동이나 이런 거에 많이 나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아담 언니가 어제 저한테 이거 마이스 리더 이거 같이 갈 수 있는데 혹시 강연 같이 가겠냐고 했을 때 제가 되게 관심을 보였던 게 이걸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신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거 가면 무엇을 하냐 했더니 강연을 한대요. 그리고 이걸 가면은 이기 신청할 때 쓸 게 생길 거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그냥 강연을 듣고 수업을 듣고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밤을 아예 잠 한숨도 못 자랐고 되게 아침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올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결국엔 왔어요. 어차피 방학이고 그냥 뭐 밤새면 뭐 어떠냐고 그냥 피곤하면 나중에 자면 되지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되게 그 항상 대학교 와서 고등학교 때는 다들 막 신나고 왠지 성인 되면 뭔가 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학 와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강연을 듣고 특히 여기 캔티킴 선생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 강연을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신 분이어서 되게 놀랐어요. 네, 그때도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유명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미추홀 외고. 네, 되게 유명하셨어요. 친구들도 되게 좋아요. 제가 그 캔티킴 선생님 성함을 듣는 순간 어서 들어봤는데 익숙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강연 들어보고 확신을 했어요. 제가 그때 선생님께서 그 편지를 썼다는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 감명을 깊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캔티켄 선생님 강연을 듣고 약간 성인 되기 전에 약간 고등학교 때 약간 그런 다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이기 신청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여쭤보시면 이기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요? 네. 이제 그래도 다른 뭐 아시겠지만 네커브샵도 이제 갔다 오셨죠? 예. 네. 했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하지 않는 어떤 시도라고 전 자신할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컨벤션 뷰러랑 같이 이제 좀 많은 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을 하고 싶으니까 좀 많이 알려주시고 예. 2기, 3기, 4기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리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네. 아,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총 30명의 리더가 있는데 다 참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팀장이 다른 명이 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다니까. 예. 그래서 여기 온 친구들은 그만큼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한 친구들이라 저희가 또 이제 활동하는 거에 좀 더 평가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큰 프로젝트 세 개 하잖아요. 이미 프로젝트 하나도 끝냈고 너무나 잘 수고해줬고 2차 이제 커리어 페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페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홍보를 많이 해서 친구들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오늘 강연 너무 좋았잖아요. 이 좋은 강연은 내 친구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네. 많이 강연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 너무 좋았잖아요. 많이들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밴드에 우리 못 들은 친구들 위해서 조금 공유를 해주고 싶은.
명언 몇 개 하셨잖아요. 비즈니스는 전쟁이다. 전쟁이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좀 친구들한테도 아니면 팀원들한테 모임 자주 만나잖아요. 오늘 강연 너무너무 좋았다. 너 같이 공연하고 싶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사항은 배고프니까 이제 밴드에서 공지를 하기로 하고 오늘 와주신 친구들 너무 고맙고 또 켄트기 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커리어 패스 리듬이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늘 느낌도 적지만 만약에 이력서도 나한테 보내서 하면 내가 보고 연결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이력서도 같이 보내줄게요. 그리고 어떤 부작품으로 경력을 많이 찾고 싶다고 하면 또 연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버리지 마세요. 인연은 내가 공을 들인 만큼 다 내 거가 돼요.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삼성 권호현 부회장님을 만나서 카톡하는 사이거든? 근데 그걸 내가 버릴 수도 있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근데 아무리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위가 낮아도 내가 배울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갖고 가면 돼. 결국 내가 갖고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돈이 부유한 게 아니라 진짜 부유해진 건 사람들이 많으면 나한테 기회를 항상 많이 줘요.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 내 경력을 알고 있고 내 이력을 알고 있고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일 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력서들이 이렇게 전달이 돼도 되고 개별적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윤 대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노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있는 건 사람밖에 없거든. 결국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연결해주면 그게 이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학교에 공부만 잘하면 돼. 뭐 절대 안 돼. 이건 그냥 학원이 아니에요. 사회는 다 레퍼런스 체크 다 하고 내 인성이 좋아야 되고 정말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야 되고 배려 좋은 사람이 멀리 가요. 나는 그냥 뭐 난 A 다 맞았어. 하지만 난 인성 개판이야.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의 바르고 사람 배려하고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어.